저는 어떻게 살아남았는데 도와주십시오. 네. 저와 함께 좀 오래 가보시죠. 네. 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지금 눌러주세요. 조달청의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는 조달브리핑 송이태입니다. 아, 저번 3월에 저희가 또 영상을 업로드를 했는데 굉장히 큰 파급력을 몰고 와가지고 저는 어떻게 살아남았는데 저랑 같이 당시 했던 주무관님은 좀 이 바뀌었어요, 저희 파트너가.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파트너 김승환 주무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달청 공사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김승환 주무관입니다. 제가 조달청 브리핑을 맡게 됐는데 네. 오래 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김승환 주무관님이 저와 함께 앉아 있기 때문에 저희 함께 우리 남자의 힘으로 이번에 4월부터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 이어서 이번 4월의 첫 소식도 혁신 제품 구매 소식이 좀 들려왔어요. 이번 분기에는 특히 전략적인 수요 매칭이 눈에 띄는데요. 네. 종전의 균등 배분 방식이 아니라 수출 지원, 국가 안보, 위협 대응과 같은 국정 현안이나 공공서비스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대상을 선정했고 집중 지원했다는 점에서 종전과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어떤 이용 대상 기관이 확대된 것도 종전과는 좀 달라진 점이라고. 올해 1분기부터는 이용 대상 기관이 비영리 법인으로까지 확대했습니다. 비영리 법인으로요? 예. 오. 그러니까 민간에서 혁신 제품을 사용해보고 네. 또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긴 거죠. 현장의 피드백을 너무나 생생하게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 제품 구매 시범 사업이 더욱더 이렇게 좀 알려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지난 4월 말 2023년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기간에 혁신 제품 시범 구매 제도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수요기관과 조달기업 양쪽 모두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네. 기업이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좋은 제품을 널리 알리고 전문적인 피드백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거고요. 네. 수요기관 역시 좋은 제품을 먼저 접함으로써 공공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범 구매 제도가 신산업과 글로벌 기업을 발굴시키고 성장시키는 토대가 되기를 진심으로 저도 함께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역시 좀 긍정적인 소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개통 1주년을 맞은 디지털 서비스몰 소식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IT 전용 공공조달 플랫폼인 디지털 서비스몰이 개통 1주년을 맞았습니다. 네. 디지털 서비스몰은 클라우드, 인공지능, 상용 소프트웨어 등 IT 신기술이 관련된 상품을 한 곳에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조달청이 구축한 쇼핑몰인데요. 네네. 개통 1주년 만에 구매 실적이 1조 1,7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자, 잠시만요. 1조요? 예. 1조 1,700억이요? 예, 1조 1,700억. 우와. 생각하기 힘든 액수인데요. 네, 디지털 플랫폼 정보 구축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네. 디지털 서비스몰의 역할인데요. 네. 1주년을 맞아 주요 성과를 집계해보니 네. 중소기업의 참여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중소기업분들 들어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당히 좀 인상적이네요. 전체 구매 실적에서 80% 네. 디지털 서비스 상품의 70%가 중소기업 제품이어서 80% 70%요? 예. 상당히 높은 수치인데요? 그래서 중소기업이 신기술 IT 분야에 네.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하는데 서비스몰의 역할이 컸던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요 정도의 파급력이 있으면 앞으로 2년, 3년, 4년, 5년 계속 갈수록 더욱더 높은 성장을 좀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정말 긍정적인 소식으로 꽉꽉 채워서 좀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4월의 조달 브리핑 여러분들과 우리 김승환 주무관님과 함께 했는데 좀 살아남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이번에 가능성이 보여요. 우리 김승환 주무관님과 함께라면 계속해서 롱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처음 이런 브리핑을 해봤는데요. 네. 새로운 소식들 많이 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네. 계속해서 이런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그럼 다음에도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좀 함께 많이 해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돌아올 것을 꼭 약속드리면서 시청해주신 여러분들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